제 나이가 82여섯이, 그 와이프가 반대했어요. 지금 나이에 뭘 그런 걸 하느냐고. 나는 좀 젊어지고 싶어서 하고 싶어 했고요. 예. 잘했다고 생각돼요. 그 발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심리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랐어요. 예. 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형 임플란트. 아주 제가 보기에는 경과가 좋습니다. 효과 좋으세요? 제가 6개월 되셨어요. 여태까지는 뭐 괜찮은데 이게 6개월 지나면서 무슨 이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이 있으면 제가 또 연락해서 오겠습니다. 문제가 생기는 거면 보통 한 1, 2주일 내에 생깁니다. 이제 가령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감염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, 감염이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될수 있다, 이렇게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보고되는 경우가 이렇게 돼 있는데, 그거는 1년 동안 환자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 1년 동안 계속 아픈 거예요. 6개월간 아프고 9개월간 아프고 이런 환자들이 이제 나중에 의사가 버티다 버티다가 아, 당신 감염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제 같아요. 나이가 86이 만으로는 되니까 86이셨죠. 제가 지켜보니까 주민등록상의 나이하고 신체적인 나이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. 그렇습니까? 어르신도 사실 86 되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그렇진 않았거든요. 수술할 때 제가 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젊은 편이시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렇습니까? 좋으셨어요. 그런데 제가 아보타트라고 하는 전립선 약을 먹는 지가 한 10년 가 차이 됩니다. 10년, 그러니까 비타민, 호르몬, 남성 호르몬 수치를 이렇게 최소한도 수준으로 유지를 쭉 해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발기가 잘안 됐어요. 그리고 사정은 물론 안 되고. 그러니까 이 아보타트가 호르몬제를 억제를 하면서 전립선이 커지지 않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. 그래서 전립선은 제가 뭐 괜찮습니다. 수술하시고 나셔서 새벽에 조금씩 발기가 되신다고 하던데, 아, 실제, 새벽에 요즘 그걸 제가 느껴요. 요즘에, 이거 제가 완전히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이렇게 서는 것 같이 이렇게 돼서 어떤 때는 제가 다시 뽑습니다. 물을 빼는 정도로. 해면체를 완전히 소실되는 게 아니에요. 어르신 해면체는 원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, 뭐, 다는 아니지만, 최대한 보존해놓기 때문에, 아, 자연 발생되고. 자연적으로 발기되는 것도 좀 남아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. 그 나이가 많아도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죠. 연세하고는 상관없어요. 사용은 좀 해보셨어요, 어르신? 제 와이프가 좀 아픕니다. 그래서 많이 못하고 지금까지 제가 한 번을 했어요. 근데 뭐 괜찮아요. 괜찮으셨어요.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셨으니까 수술에 대한 총평을 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. 하기를 잘하신 것 같으세요? 어떠세요? 그거 안 하면은 성관계가 안 되죠. 저는 정안 됩니다. 저 와이프는 반대했죠. 이런 수술하는 걸 그렇죠. 잘 얘기도 안 했겠지만은 반대했는데 뭐 경험해 보니까 그 신기하다고 그래요. 사실 어르신께서 2년 전에, 그러니까 84 되셨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한번 오셨었다가, 한번 왔습니다. 그래서 그때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, 그 와이프가 반대했어요. 그때는 아, 그때는 지금 나이에 뭘 그런 걸 하느냐고. 나는 좀 젊어지고 싶어서 하고 싶어 했고요. 잘했다고 생각돼요. 수술은 제가 볼 때도 신체적인 면도 있지만 심리적인 면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아, 그 완전히 다릅니다. 그 발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
그 심리적인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죠. 아, 예.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하고 나서 제가 제일 주의 깊게 관찰하는 시기는 일주일입니다. 아, 일주일 이후에는 별로 큰 게 신경을 안 써요. 예. 예.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건 없습니다. 예. 6개월 차쯤 한번 제가 뵙고 싶어 하는 거는 기계 오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어떤 팽창 임플란트든 간에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사용하는 습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사용하는 습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물을 뭐 덜 빼놓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작동을 할 때 이제 펌프도 잘 안 눌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거 한번 교육해 드리려고 꼭 오셨으면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으니 딱히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. 뭐 지금까지 쓰셨던 것처럼 쓰시면 되고 만약 뭐가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예.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. 염려 안 하셔도 돼요. 다행입니다. 네. 예. 하여튼 덕분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예.